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량은 실증 단계를 넘어 상용화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 규제 특구인 세종에서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가 투입되는 등 곳곳에서 상용화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이젠 자율주행 배달 로봇까지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세종시 BRT 전용 도로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앞뒤차 또 주변 인프라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덕과 터널을 달리고 정류장이나 신호를 만나면 알아서 멈추고 출발합니다. 버스의 탑승 가능 인원은 모두 47명. 현재 석대가 테스트 중인데 앞으로 BRT 수요의 일부를 자율주행 차량이 맡게 됩니다. 정해진 구간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BRT 버스가 대체하지 못하는 수요를 저희 그 자율협력주행 버스가 대응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세종시 한복판 중앙공원에서는 5인승 관광 자율주행 셔틀 2대가 투입돼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넓은 공원을 유람하듯 즐기게 한 건데 평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세종 신도심 곳곳에서 13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에 가까운 테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는 유료 승객을 태운 서비스도 일부 시작됩니다. 이는 세종시의 경우 자율주행 규제 특구인 만큼 임시 면허를 통해 제한 없는 운행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신도심과 오송역 사이 구간 등 2개 노선이 국토부의 시범 운행지구로 공식 선정돼 개발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활용해서 서비스 상용화 테스트에 착수하고 자율차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게 규제 특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종은 중기부의 자율주행 로봇 특구로도 최근 지정되면서 앞으로 중앙공원을 주무대로 비대면 음식 배달과 코로나19 방역, 보안 순찰 로봇이 도입되는 등 자율 로봇의 실증 연구도 곧 시작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